생각은 다르다. 2014 다시 쓰는 아이언의 새로운 역사. 미즈노 J픽스 E3. 미즈노. 제가 비누 컵을 한번 드림 컵 한번 나오고 싶어서 출전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비누 컵에 선발돼서 되게 형만 기분이 좋아요. 전반에 첫 톨부터 오비가 나왔고 좀 그 힘들었었는데 후반에 코스가 좀 쉽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후반에 퍼터 중점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그린이 거기서 잘 구르다고 해서 퍼터가 좀 제가 잘 못해서 롱 퍼터나 미들 퍼터는 괜찮은데 숏퍼터가 제가 좀 부족해갖고 퍼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미즈노컵에서 정말 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해서 일본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고 거기서 통과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요술 램프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겠냐고 16절제에다 꿈을 적으라고 했는데 규민이가 정말 장문을 완전히 써왔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골프 선수를 많이 알고 골프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도 몰랐는데 그거 보고 아빠랑 생각을 많이 했지. 정말 얘가 하고 싶은 걸 시켜주는 게 부모로서 맞는 것 같다 해서 시켜준 계기가 됐는데 갈등 안 하고 잘 시켰다는 생각은 해요. 한국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각국의 여러 나라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장점과 좋은 플레이와 여기서 아이들하고 경쟁심이 너무 많이 갖고 훈련을 했지만 그쪽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지 규민이가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규민이를 보고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중요한 아이들이 우리 지금 규민이도 최경주 선수가 보듯이 그런 선수가 되고 싶듯이 규민이를 보고 좀 그렇게 좀 아이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민아 가서 너보다 나이가 어리고 적고 그걸 떠나서 망하는 형들도 있겠지만 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 계기가 너한테는 진짜 뭐 디오픈까지 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부담 갖지 말고 이러한 대회도 있고 이런 큰 무대가 있구나 하고 규민이가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